NH농협은행이 P2P 금융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 증서를 NH 스마트 고지서로 조회할 수 있는 P2P 금융증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NH 스마트 고지서는 국세, 지방세, 범칙금, 아파트 관리비, NH 농협카드, NH 농협생명 등 각종 청구서 및 안내장을 스마트폰으로 알림받을 수 있고 즉시 납부 가능한 앱 서비스입니다. 원리금 수취권 증서는 P2P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 원금과 약정 이자를 회수할 권리가 기록된 서류입니다. 투자자의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하거나 웹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P2P 금융증서 블록체인 서비스는 P2P 업체가 발행하는 원리금 수취권의 조작과 변경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보안 클라우드를 거쳐 투자자에게 NH 스마트 고지서로 내역을 제공하는 융복합 블록체인 P2P 금융 서비스입니다. NH 농협은행은 블록체인 기반의 원리금 수취 증서 제공 방법도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로 P2P 원리금 수취권 증서 발행 과정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해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NH농협은행은 향후 오픈 API를 이용하는 P2P 금융사 중 파펀딩과 모우다, 미드레이트에 적용하고 이후 참여 업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